강동성 싸움. 1218년 고려, 몽골, 동진의 연합군이 고려의 강동성에서 거란 계단의 잔적을 처부순 싸움. 오랫동안 고려를 침범하여 괴롭혀왔던 거란을 완전 소탕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1218년 9월 거란군이 은주로부터 남하하여 강동성에 입거하자 몽골은 원수 합진이 이끄는 1만의 군대와 동진의 장수 완한 자연이 이끄는 2만 명의 병력을 연합하여 거란군을 토멸하고 고려를 구한다고 성원하고 동북면으로 내려와 적이 거성인 화주, 맹주, 덕주, 순주를 차례로 처부수고 적이 주력이 있는 강동성으로 쳐내려왔다. 그러나 때마침 많은 눈이 내려 군량의 보급로가 끊어지자 강동의 적은 성벽을 굳게 닫고 공격군을 피로하게 하려 하므로 몽골 장수 합진은 서북면 원수부에 사람을 보내어 군량을 요구하면서 거란을 소탕한 뒤에여 몽양국이 형제의 의를 맺을 것을 약속하는 통첩을 칭기즈칸의 이름으로 전해왔다. 한편 고려 조정에서는 그들의 참뜻을 의심하여 공동작전을 하는데 주저하였으나 다음 해인 1219년 권지함 문지후 윤공취 등이 화의를 맺자는 전문을 가지고 몽골 군영에 가고 몽골에서도 담내의 사자를 보내어 서로 동맹의 뜻을 굳게 하였다. 또한 서북면 원수 조충은 십장군병, 신기, 대강 및 내상의 정병을 거느리고 몽골군과 합세하였다. 강동성의 포위작전에 있어 적이 도피를 막기 위하여 미리 성 주변의 너비, 깊이 각 10자의 못을 파고 공격하자 적장 등 40여 명이 성을 넘어 연합군에 항복하는 바람에 성 안에 적이 괴수 함사는 목을 메어 자살하였고 그의 관인, 장졸, 부녀 등 5만여 명이 성문을 열고 나와 항복하였다. 조충은 거란 포로들을 각 도로 보내어 인구가 적고 개간이 덜 된 곳에 나누어 집단으로 살게 하면서 농경을 업으로 삼게 하였는데 이들의 집단 구역을 속칭 거란장이라 하였다. 이리하여 시간적으로 전후 3년, 지역적으로는 압록, 정평 이남, 중령 이북의 지역을 짓밟았던 거란을 강동성에서 큰 희생도 없이 정벌하였는데 이로써 형성된 양국의 관계는 이후 고려사의 기점이 되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